자, 무릎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아프신 분들 우리에게 와서 운동을 통해서 좋아지게 우리가 도와드릴 때요. 특별히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어떤 근육이 타이트하거나 약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면서 또 운동 제어적, 즉 모터 컨트롤적으로 움직임이 잘못되면서 무릎이 아플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그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만약에 회원님을 의자에 앉혀놓고 이렇게 무릎을 펴는 동작을 시킬 때 회원님이 이 무릎을 펴는 동작을 할때 약간 이렇게 고관절을 안쪽으로 돌리려고 하면서 피는 것 같다. 그런 느낌, 즉 인터널 로테이션이 이렇게 나오게끔 무릎을 편다. 펴면서 살짝 이게 돌아가는 거죠. 그리고 또 다시 내렸을 때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그냥 펼때 이렇게만 펴야 되는데 펴면서 고관절이 살짝 이렇게 돌아가는 식. 자, 요거는 이제 어떤 근육의 타이트니스 뭐 이런 것보다도 이 바깥쪽에 있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퇴근막장근과 IT밴드가 타이트해진 건 아니지만 무릎을 펴는 동작에서 얘네들이 조금 더 우세하게 쓰여지는 약간 습관적인 움직임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또 하나는 똑바로 섰을 때한 발로 이쪽으로 딱 섰는데 한 발로 한번 서보실게요. 그럴 때도 이렇게 고관절이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패턴들은 여러분들이 꼭 보셨다가 바르게 움직일 수 있는 운동들, 그러니까 고관절을 안으로 돌리면서 무릎을 펴지 않게끔 그대로 고관절은 유지하고 펴게끔 한다든지 한 발로 설 때도 고관절이 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잘 주의 깊게 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한 발로 서게 하는 것은 움직임, 운동의 한 종류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